문재인 전 대통령이 9.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합니다. 문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공식 행사 참석차 서울을 찾는 건 처음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한편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진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9.19 기념 행사 참석 전에 이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.